인사 바로 크게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교과서 분석입니다. 교과서 분석반인데요. 사실은 시작한 게 20분 됐습니다. 20분 동안 여러분들하고 여러 가지 추석도 부르고 도대체 교과서 분석을 왜 드리려고 하는지를 물어봤어요. 막연하게 오신 분도 있고 알고 오신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교과서 분석은 일반 이론 수업하고 좀 다르게요. 아는 만큼 보이는 여행입니다. 여행. 여행입니다. 금요일 날인데도 이렇게 많이 올 줄 몰랐어요. 제가 참 복이 많은가 봐요. 이거 뭐지? 내가 복이 많다는데 싫은가 봐요? 싫은 거야? 다시 할게요. 내가 참 복이 많은가 봐요. 그렇죠. 내가 복이 많아야 내가 가르친 분들이 합격을 많이 하지. 그렇죠. 그래서 너무 고맙고 또 여러분들 믿어줘서 고맙고 이럴수록 제가 더 겸손하게 연구하고 준비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대한 짧은 시간으로 여러분들의 중요한 것만 탁탁 던져주는 형태로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실력이 있는 사람이 훨씬 많이 보여요. 지금 초수이거나 올해 처음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 수업이 굉장히 막 정신이 없을 겁니다. 아마. 그리고 막 점점 중압감, 부담감이 생길 거예요. 이렇게 해결해야 될 과제들을 선생님이 막 던져주거든요. 오늘 이게 여러분들이 해결해야 될 과제들입니다. 오늘 진도가 이게 다 못 나갈 거예요. 첫날이라서 못 나갈 텐데 어쨌든 이것들을 여러분들 해결해야 될 과제고요. 색깔이 두 가지입니다. 그죠? 주황색, 그 다음에 핑크색. 핑크색은 정말 중요한 거, 주황색은 흔히 중요한 거. 무슨 얘기냐면 출제위원들이 모여서 출제를 할 때 20문제만 딱 만들진 않아요. 1.5배 정도 수를 문항을 만들어서 서로 운원해가지고 운원해서 문제 뺄 건 빼고 넣을 건 넣고 어떤 문제가 이게 저기 그 전체 커트라인 생각했을 때 어렵다 쉽다 그러면 두 개를 짬뽕하고 막 이런 형태로 가져가요. 그렇게 보자면 얘네들은 1.5배 안에 있는 문항수에 포함될 수 있는 애들이에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던져줄 텐데 이게 초수이거나 처음 하는 분들은 혼자 하려니까 버거울 테고 같이 하게 되면 좀 도움이 될 테니까 시간적인 세이브가 많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교과서 분석반은 필히 스터디를 해야 됩니다. 토요일 날도 하시겠지만 그거는 그거고 여기는 여기서 끝내는 스터디를 할 겁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가급적이면 오늘이 금요일이니까 목요일 밤에 준비해서 여기 오는 정도 이해 가시죠? 그래서 이 스터디를 위해서 다른 시간 투자 안 해도 될 만큼 하시고 여기서 해결 다 하시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최대한 여기에 많은 자료를 가지고 오셔야 돼요. 혼자 가져오기 어려우면 그것도 나눠서 내가 프린트물 가져올 테니까 너는 용어사전 두 권 가져와 뭐 이런 식으로 그래도 나눠서 그렇게 하시고 그래서 이 자리에서 많은 자료로 이 자리에서 일부분이 해결이 다 돼야 됩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혼자 있게 하지 마시고요. 공부는 어려워요. 외로워요. 임용 공부라는 게 노량진 오고 가는 것이 상당히 힘듭니다. 젊은 분들이야 뭐 젊은 기운에 왔다 갔다 하지만 일단 나이 꺾어져서 25 이상 되면 참 힘들어요. 후배들 보이는 것 참 보이는 거 힘들고 그죠? 그럴 때 우리들끼리 서로 힘이 돼야지 이렇게 혼자 내버려두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봐셔서 이렇게 독고다이로 있는 분들은 안고 끌어안고 같이 가도록 하시고 자료 같이 보도록 하시고요. 자기가 봤을 때 이건 중요하다 생각하는 건 시험에 안 나와요. 그리고 다 나눠주고 그래야 돼. 선생님이 얘기한 것들은 가능성이 높은데 여러분들 생각한 건 안 나와. 그러니까 혼자 자료만 갖고 있지 말고 같이 좀 이렇게 하시고 답안지 있죠? 답안지도 늘 가지고 다니셔야 돼요. 기입형, 서술형, 논술형 지난주에 받았을 거야. 그죠? 토요일 반에 받았을 거야. 그 복사해서 늘 가지고 다니시고 이제 시절은 바야흐로 3월 중순입니다. 시험 이제 며칠 안 남았어요. 뭐 1년 남은 것 같아. 천만에 만만에 콩떡이야. 얼마 안 남았어. 곧 있으면 이제 벚꽃 지고 여름 되고 이제 모집 공고 볼 때가 된다고. 얼마 안 남았어. 그러니까 여기서 바로바로 써나갈 겁니다. 바로바로. 이해 가시죠?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교과서는 카페에 공지한 것처럼 미술 3권, 그 다음에 미술 문화 1권, 미술 창작 1권 이렇게 볼 계획인데요.
한 권 나갈 때가 시간이 제일 많이 걸려요. 한 권 나갈 때가. 여기서 했던 것을 굳이 여기서 3권짜리 그러니까 첫날 했던 책에서 굳이 했던 거를 이날에 또 할 필요는 없죠. 이해 가시죠? 그래서 저도 오늘 여기서 이 부분 했다면 오늘 밑에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다룬다면 다른 권에서는 표현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그 다음 권에서는 감상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이해 가시죠? 여기에서 공공미술, 대지미술 다뤘으면 여기서는 가급적이면 안 다루고 오브제를 다루거나 이런 식으로 갈 겁니다. 그러니까 첫날 첫 권 요거 나가는 게 제일 어렵고 제일 시간이 많이 걸려요. 진도가 제일 적게 나가고 요게 한번 발동이 걸려서 쫙 굴러가다 보면 여러분들이 점점 빨리 따라오게 될 겁니다. 교과서는 실력이에요. 교과서는 실력입니다. 그래서 이미 여러분들이 이제 저를 믿고 들어오셔서 이제 문이 닫혔기 때문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좀 더 솔직하고 편하게 수업하고 싶은데 교과서는 대한민국에서 제가 제일 잘 봅니다. 교만해 보이죠, 그죠? 그렇긴 하지만 이 말을 제가 던지는 순간 이 말에 창피하지 않으려면 저 스스로 노력을 해야 되니까 그거 놓치고 싶진 않아요. 교과서는 내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 본다는 걸 놓치고 싶진 않아요. 그렇게 책 보고 연구하고 그렇게 할 겁니다. 그렇게 돼 있고요. 이 책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미래인 책인데 솔직하게 다 말씀드려서 교과서를 2009 개정 교과서를 제가 재작년 한 번, 작년 한 번, 올해 이렇게 하게 됐는데 얘가 미술과가 10권이에요. 중학교 미술 과목이. 그런데 이때 할 때도 이때 할 때도 이 책은 피했습니다, 제가. 왜냐하면 이 책의 주 편집자가 제 제자예요. 저한테 한 5년 배웠습니다. 자랑스러워요, 저는. 자랑스러운데 그 틀이 좀 있을까 싶어서 제가 가급 좀 이 책을 안 보려고 했던 부분이에요. 근데 아니라 다를까 약간의 틀이 좀 남아있습니다. 어떤 틀이냐면 이렇게 좀 그 탑을 양식적으로 탁 정리해놨다든가 도자기를 양식적으로 탁 정리해놨다든가 뭐 이런 틀이 좀 있어서 그렇지만 어쨌든 저는 정말 그분은 불쾌할지 모르지만 저는 굉장히 자랑스럽고 좋습니다. 어쨌든 이 책으로 공부 좀 할 건데요. 그러나 그분이 이 책 혼자 만든 건 아니고 여러분이 만드셨어요. 그죠? 그분은 교수님은 아니고 현직 학생 선생님이시고 주된 이제 편집은 또 교수님이 하셨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 선생님의 생각이 다 들어가진 않고 다른 선생님 생각도 들어가고 이랬겠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책이 약간의 문제점도 좀 있습니다. 문제점도. 그런 것들 우리가 다 봐가면서 그렇게 해 나갈 겁니다. 교과서라고 하는 거는 국가 교육 과정이 있습니다. 이 국가 교육 과정 현재는 2009에 계속 부분 수시 개정이죠. 그래서 2013까지 왔습니다. 이 국가 교육 과정을 기준으로 누가 만드는 거냐면 교사가 만들어야 됩니다. 교사가 만드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교사가 업무라든가 여러 가지적 입장에서 만들기가 어려워.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그래서 출판사 몇몇 출판사에게 위탁을 합니다. 그래서 출판사가 만들면 국가로부터 검정 인정을 받게 돼요. 그래서 검인정을 받은 교과서만 학교 현장에 사용되어지는 것이고 그 검인정 받은 교과서를 이 교사가 선택을 하는 겁니다. 선택을 하는 거예요. 선택을. 예를 들어서 지금 금성출판사를 쓰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가서 보니까 여러분들 공부를 많이 해서 금성출판사 마음에 안 든다. 그럼 교과서 바꿔야 되겠다. 그러면 교과서 결정하는 학교 운영위원회랑 교장 선생님이랑 뭐 다 의논해서 바꾸게 되면 3년 후에 바꾸게 돼요. 현재 사용하고 있는 학생들까지 졸업을 시켜야 되니까. 그러나 바꿀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사가 결정하는 거니까. 그래서 검인정 받은 것을 학교에다 주면 교사가 선택해서 쓰는 것이거든요. 결국은 교사는 각각 책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 알고 있어야 좋은 선생님이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흔히 교과서 선생님 몇 권 사야 돼요? 어떤 거 봐야 돼요? 늘 얘기하는데 돈이 들어가니까. 근데 저는
원칙으로 얘기하면 교과서는 다 갖고 있는 게 맞아요. 맞고 현실적으로 또 교과서에서 시험 문제가 교과서를 뒤져보면 거기 많이 숨어 있어. 정확하게 얘기하면 교과서에서 출제를 내지는 않습니다. 더 정확히 얘기하면 교과서에서 보고 참고를 합니다. 그런데 출제를 할 때 출제 근거를 작성해서 제출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 출제 근거에는 교과서가 채택이 안 돼요. 교과서를 보고 힌트를 얻고 그렇게 했을지라도 사실 여태까지 서술 논술 문제가 교과서에서 다 있어요. 그거 보고 그냥 문제를 내신 거야. 그런데 그 문제의 출제 근거는 교과서라고 적혀있진 않아요. 고도판이 있는 다른 출판 그 책 출제 근거를 내게 돼 있거든요. 결국은 출제위원들도 요걸 기준으로 참고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교과서는 반드시 보셔야 되고 내가 여기서 요거 페이지 요거 페이지만 중요해라고 던져줄 수가 없어. 정말 위험한 행동이고 쭉 보면서 여러분들의 보는 눈을 키워주고 여러분들 그 본 눈 키워진 눈을 가지고 각자 계속 자기 주도적 학습을 통해서 얼마든지 문제를 뽑아내고 자기가 그걸 공부를 하는 거지. 점점 공부를 할수록 자기만의 생각으로 교과서에서 어떤 문제 나올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막 확신이 들 때가 이제 생겨요. 그렇게 커나가는 거야. 그래서 저는 안내자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공부할 수 있는 눈을 키워줄 겁니다. 눈을. 그렇게 진행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그 출판사가 다 없다고 그래가지고 미래부터 할 겁니다. 미래 이 책. 이해 가시죠? 그죠? 그 다음에 오늘 프린트물이 있을 텐데, 그지? 프린트물이 한 건 되어 있습니다. 프린트물 봤더니 넘겨보세요. 이것도 새벽에 제가 고민하다가 이거 싹 지워버릴까 할까 하다가 이것까지 다 지워버리면 도표, 선까지 지워버리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선은 집어넣었어요. 근데 글자는 아무것도 없죠, 그죠? 이거 전부 다 여러분들이 쓰셔야 됩니다, 이거. 그래서 오늘 4페이지, 5페이지 봤더니 4페이지에 무슨 아방가르드 연구, 5페이지 아도르, 뭐 4페이지 아도르노, 발토 베냐민, 발토 베냐민 누구야? 발이 텄어? 크림 좀 바르고 다니지. 그 다음에 좀 웃으셔야 돼요. 혼자 뻘쭘해가지고 뭐 하고 있어요 이거 지금? 5페이지 디자인 역사 미술 공유 운동 아르누보 대지 미술 개념 미술 뭐 이런 것들까지 오늘 하게 되고요. 진도 나갈 수 있는 데까지 나가 보겠습니다. 이렇게요. 교과서는 왜 보는 거냐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리저리 이 방향 저 방향으로 얘기를 했고 그래서 교과서는 간단히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얘기해서 시험 문제에 힌트를 많이 주는 책이에요. 그래서 얘는 반드시 시험 보기 전에 보셔야 됩니다. 열 건 다. 열 건 다 보고 가셔야 돼요. 이렇게 쭉 넘겨서 열 건 다. 표시는 제가 안 해놨는데 넘겨보니까 여기서 나온 문제도 있더라고요. 이따 넘기면 나오겠지. 제법 한 두세 문제 있더라고요, 이 책에.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렇게 넘기다 보면 이거 문제 나올 만한데? 뭐 이런 것 떠오르는 것들이 더러더러 있거든. 그거를 찾아내는 것이 이 공부입니다. 교과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63페이지 같은 경우 디자인 더 드로잉도 여기서 나온 거고요. 대충 넘겨 봐도 꽤 좀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다 치고 그래서 교과서는 시험과 직결되어 있다.
그래서 꼭 보셔야 되고, 여러분들 이렇게 요렇게 지금 즉각 나온 것 금요일 날 굉장히 어려운데 뭐 교육학도 이만큼 없는 과목 선생님도 계시잖아요. 그런 거 보면 제가 더 조심히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고 수업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고마워요. 믿고 해서 그만큼 여러분들이 이제 확실하게 효과를 얻고 가야 되는 거니까 열심히 좀 해야 될 것 같고 여기 못 나와서 인강으로 듣는 분일지라도 인강이라도 어떤 그 나름대로 어떤 사명감 혹은 나름대로 어떤 그 필요성에 대해서 절실한 느끼고 열심히 좀 따라왔으면 좋겠어요. 총 7주 수업을 합니다. 7주. 7주 수업인데 분량은 8주 이상 되는 정도로 많이 이렇게 좀 중요한 것만 이렇게 다뤄 드릴 거예요. 그렇게 한 이유는 강좌가 두 개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경제적으로 좀 어려움이 좀 따를 것 같아서 제가 학원에 먼저 수업료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8주보다는 주수 좀 줄이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그래서 그럼 외부적으로 볼 때도 주수를 하나 줄여보자 라고 해서 7주 이렇게 된 거고 그러면서 이제 많이 여러분들에게 좀 부담을 덜어주려고 나름대로 했던 것입니다. 이런 얘기까지 다 하는 게 교과서 분석 이렇게 좀 솔직하게 그래 마음이 좀 편해야 생각도 빡 잘 되고 얼른 머리가 팍팍 돌아가게 돼 있어.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교과서는 교육 과정이 녹아져 있습니다. 교육 과정이 그래서 교육 과정을 이 교과서를 통해서 외우시고 분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얘기를 안 해도 늘 교육 과정 해설서를 가지고 다니시고요. 그 대전하고 대구 수업을 해봤더니 내일 수업에서 교육과정을 제가 한번 특강을 더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더라고. 그래서 아마 화요일 날 특강이 잡혔을 거예요. 교육과정 한 두세 시간 정도. 그렇게 되면 지금 요즘 시즌이 내일 교육과정 배우고 교과서로 계속 교육과정 보고 다음에 이번에 특강 때 한 두세 시간 동안에 교육과정 보면 교육과정은 정말 이렇게 아주 이제 너덜너덜해지게 될 것 같아.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교과서는 교육과정 공부하게 되는 겁니다. 교과서는 시험이지만 1차 시험하고 2차 시험에서는 반드시 교과서에서 내게 돼 있어요. 2차 시험은 출처 자체가 교과서예요. 2차 시험은. 그래서 교과서를 많이 넘겨본 사람은 2차 시험 가서 봤던 거 라고 하면서 이렇게 익숙하게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반드시 최종 합격을 원하는 사람은 교과서는 다 보는 게 맞아요. 선생님은 다섯 권만 해주겠지만 여러분들은 다 보는 게 맞아요. 사실은 그런 측면이라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다. 자, 그 정도만 변죽을 울리고 자, 우리는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도 저이지만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와 있지만 못 온 사람들도 있잖아요. 오고 싶은데 그지 시간적인 거, 경제적인 거, 일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또는 이 교과서에 대한 필요성을 못 느꼈거나 이렇게 정보가 떨어지는 거지, 그지? 그런 사람들 생각해서 여러분들 그들의 몫을 더해서 공부 더 열심히 하셔야 돼. 아시겠죠? 그 교과서를 학생들이 저한테 선생님 수업 들어야 돼요? 막 이런 얘기를 늘 가끔씩 하는데 저는 성격이 그런 걸 말을 못해요. 수업 들어야 돼? 라는 말을 못해요, 제가. 얘기하는 순간 수업료가 들어가게 되잖아, 포함이. 그죠? 그래서 오해를 받기 때문에 수업 듣게 막 한다, 막 이런 말 듣고 싶지 않아서 저 그렇게 안 해도 먹고 살거든요. 근데 굳이 그런 말 들을 필요 없잖아, 그지? 그러니까 판단은 학생들이 하는 거라서 제가 수업 들어야 돼 이런 말을 안 해요. 안 하고 못 하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이렇게 이제 교과서를 하는지 어쩐지 모르는 학생들도 좀 있고 이게 왜 필요하고 좋은지를 잘 모르는 경우도 많아요. 그에 비해서 여러분들은 알고 왔던 모르고 왔던 어쨌든 잘 온 거니까 남들보다 배가 된 힘으로 열심히 하십시오. 아시겠죠? 네. 잘 될 거야. 자, 보겠습니다. 첫 페이지 딱 넘기는 거예요. 딱 넘겼더니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아우 좋아. 아무것도 없어요. 넘겼더니 녹색하고 이렇게 하얀색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레이아웃은 좀 아는 사람이네요. 그죠? 레이아웃의 시선이 어떻게 가요? 왼쪽에서 오른쪽, 좌측 상단에서 우측 하단으로. 그래서 시선 이렇게 잡았어요.
잡아서 잘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유채색, 무채색, 그렇죠? 채도 대비죠, 그렇죠? 그리고 얘는 세계 진출. 그러니까 이쪽에 이름, 출판사 제법 잘한 거지, 그렇죠? 지금 우리 디자인 공부한 겁니다. 머리 팍팍 돌아가야 돼요. 머리 팍팍. 지금은 내가 설명해줬지만 여러분들 막 대답을 해줘야 돼. 레이아웃의 그 방법은 하면 여러분들 막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야. 이게 교과서 공부하는 거라고. 그 다음에 넘기면 뭐 이렇게 말이 많아, 이렇게 머릿말 뭐 이렇게 막 이런 건 안 봐요, 그죠? 넘겨버려. 그 다음에 4페이지 뭐라고 돼 있어요? 왼쪽에 체험의 즐거움. 5페이지 뭐라고 돼 있어요? 표현의 아름다움. 그 다음에 6페이지 뭐라고 돼 있어요? 술모있게 전통의 숨결, 움직이는 그림 이야기, 감상하는 뭐요 이거 지금? 이천국 개정, 이천국 개정 중학교 미술 내용 책에 뭐뭐 돼 있어요? 체험, 그 다음에 표현. 이거 왜 또 있어요? 없죠. 없는데 얘는 왜 4페이지 체험, 5페이지 표현까지 잘 해놓고 6페이지 아름답고 뭐 전통의 움직이는 그 다음에 감상 이렇게 했을까? 아마 여러 사람이 편집을 해서 그랬을 것 같아요. 한 사람의 고집이 들어갔다면 아마 이러지 않았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지금 교육과정 내용책이하고는 좀 다르죠, 그죠? 그래서 체험, 그 다음에 표현, 그 다음에 감상 이렇게 돼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목차로만 봐서, 자, 표현에서는 중형이 여기 뭐뭐가 돼요? 2009에서 주제 표현, 표현 방법, 조형 요소와 원리. 그런데 5페이지 봤더니 표현의 아름다움에 흥미로운 조형, 다양한 표현, 재료, 새롭게 바라보기, 판화, 생활 속 디자인, 재미있는 공예, 먹과 색, 서예 문자, 빛과 시간, 이야기. 그러니까 대체로 일반적인 교과서가 들어가 있는 단어는 다 들어가 있긴 한데 교육과정 내용 체계에 의한 편집은 아니다, 그죠?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 체험의 즐거움 목차 1번 주변 환경 그리고 나, 그 다음에 2번 세상과 소통. 그래서 1번이 지각과 관련된 거고 2번이 소통과 관련된 거다, 그치? 네. 그래서 소통 1번부터 6번까지 제목 읽어볼게요. 어떻게 돼요? 생활 속의 시각 문화와 관련된 거네, 전부 다. 세상과 소통하는 거래. 세상과 소통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주의 철학? 미술 교육에서 재건주의 철학이에요. 사회 재건주의 철학. 사회 재건주의 철학. 당연히 사회 재건주의 철학에는, 사회 재건주의 철학에는 우리가 배웠던 미술 교육론이 세 가지가 들어갑니다. 세 가지가. 첫 번째, 창의성주의 미술교육에서 배웠던 재건주의 미술교육론, 그죠? 오하토나 프로젝트하고 레온 윈슬로우. 두 번째가 다문화 미술교육의 사회 재건적 철학이라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빌링즈, 슬립터 그랜트. 이렇게 지금 잠잠하시면 안 되는 거야. 앞으로는 오늘 첫날이라서 이렇게 하면. 근데 여러분 막 대답을 해야 돼, 막. 막 대답을. 그 다음에 시각문화 미술교육론도 역시 사회 재건주의 철학적 입장이다.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다시 한번 얘기해보자. 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바탕에 깔려있는 사고가 뭐다? 사회 재건주의적 사고가 들어가 있다. 사회 재건주의 미술교육에서는 세 가지 쪽에 들어가 있어. 어디? 창의성 중심 미술교육적 시대. 어느? 오하토나 프로젝트하고 레온 윈슬로우의 통합교육. 그죠? 통합적 교육.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어디에 들어가 있어? 다문화 미술 교육. 1960년대 시작해서 80년대, 90년대 있었던 다문화 미술 교육. 그치? 대표 학자가 어디 가서 빌리는 사람? 빌링즈. 교육과정 개혁 접근이에요. 다문화 미술 교육론 에서 우선 제일 먼저 나온 학자가 있지. 어떻게 하더라? 맥피 빼고
슬리터와 그랜트. 그 다음에 뭐요? 은행부터 가면 어떻게 해? 아무것도 안 걸치고. 뭐 걸치고 가? 바바넬. 그 다음에 뱅크스. 그 다음에 빌링즈. 슬리터와 그랜트 같은 경우가 바로 그 사회 재건적 접근이에요. 자, 여기가 1900년대인데 1920에서 30년대 대공황이 있었어. 대공황이 있다 보니까 경기도 안 좋아지고 사회도 막 힘들어지고, 그렇지? 그래서 사회 지역사회를 다뤄보자라고 해서 요때 들어왔던 것이 재건주의가 들어왔고, 한편 미국 사회에서는 아메리칸 드림으로 들어왔던 사람들이 문제가 여기서 터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문제가 여기서부터 왜 그러냐면 우리도 지금 예를 들어서 직업 직장 구하기 힘든데 외국 사람들이 사장님 나빠요 하는 사람들이 직업을 갖고 있으면 밉잖아, 그지? 내 일자리를 저 사람 뺏어간 것 같아가지고 이 시절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때 이제 문제가 터져서 미국 사회가 전반적으로 1960년대에 아, 그 참 아메리칸 드림으로 온 사람들은 말이지 아메리칸에 왔으면 아메리칸 사람처럼 살아주세요 라고 하는 사고가 있었단 말이야. 그 사고가 뭐였더라? 멜팅팟이에요. 소수민족을 어떻게 하는 정책? 차별하는 정책이야. 이 멜팅팟이 좋다 나쁘다? 나쁘다. 그래서 이걸 반대하는 논리가 1964년 세미나를 통해서 전개가 되면서 이게 정리가 1980년대 이후 90년대에 들어왔던 것이 다문화 교육이에요. 그러면 다문화 교육은 멜팅팟을 옹호한다 반대한다? 반대하는 거야. 반대하는 거. 이 멜팅팟을 반대하고 다문화 교육, 다문화주의, 문화적 다원주의라고 하는 것이 다문화주의의 기초 사상인데 이들의 공통적인 사상, 문화 상대주의. 포스트 모더니즘. 예요. 무엇과 무엇? 문화 상대주의와 포스트 모더니즘. 이들은 공존을 강조합니다. 이들은 차이를 인정합니다. 공존을 인정하고 차이를 인정하려 했더니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야. 이름은 저 단어는 두 글자. 소로 시작해. 통으로 끝나는데 소통이에요. 그래서 소통은 바로 사회 재건적 관점에서 전개되는 미적 체험의 반결 변형된 체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체험 영역에서 소통은 다문화적입니다. 체험 영역에서 소통은 시각문화적이어야 돼요. 아시겠어요? 네. 다시 한번 얘기해봐. 체험 영역에서 소통은 어떻게 해야 돼? 다문화적이야. 체험 영역에서 소통은 시각문화적이야. 그러면 소통 부분에서 페이지가 다문화적이고 시각문화적인지 한번 검토해보자, 우리. 넘겨봐. 10페이지, 11페이지 다문화적이야? 이거 지각이지? 아, 몇 페이지부터야? 25페이지부터. 25페이지 여러 가지 시각문화 환경. 생활 속 시각문화 환경. 시각문화 들어왔다, 그지? 잘했네. 25페이지 다문화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어디 들어가 있어요? 그렇지. 여기서 생팔은 조각가로 보시면 안 되고 페미니즘으로 보시고 다문화주의로 보셔야 돼요. 25페이지 앞에 앉아가지고 내 이름을 누구라고 얘기를 안 했는데 말이지. 다음부터는 앞에 안 앉겠다. 그러니까 여기서 생팔, 뭐 환경조각 뭐 이렇게 얘기하면 이 페이지 제대로 못 본 거야.
20페이지에서는 생팔 다문화적이네. 그렇죠?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야. 여성 중심이고 다문화적 페미니즘이고. 또 넘겨봐서 28, 29에는 다문화도 없고 시가문화도 없다. 그죠? 30, 31은 그런 것도 없네. 32, 33 다문화적이고 시각문화적인 건 없어요. 단지 단절된 소통의 단절을 얘기하는 거겠지. 소통의 단절 때문에 왼쪽의 도미에와 오른쪽의 시걸. 그지? 아직 지금 본격적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얘를 지금 우리가 딱 간보는 거야. 이 교과서를 지금 아직 안 어지럽지? 아직까지는 그지? 지금 간보는 거야. 자, 도미에와 시걸. 그렇지. 얘네들의 공통점은? 소통의 단절, 그렇지. 도시, 공허함, 소외, 고독. 그걸 표현하는 거지. 34페이지, 이제 다문화 나왔네. 축제로, 그렇지. 그러고서는 뭐 끝난 것 같아요. 다문화가 없어. 시각문화도 없고. 그래서 교육과정에 따르면 이 책은 소통에서 다문화적인 것과 시각문화적인 것을 많이 다루지는 않았다. 그죠? 단지 시각문화 쪽만 다뤘으니까 시각문화 쪽에 대한 이론은 이 책 가지고 공부할 수 있겠다. 이해가시죠? 네.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다 딱 포스트 해가지고 여기다가 눈에 띄게 혹은 여기다 해서 시각문화 미술교육 응용 교과서 뭐 이런 식으로 써놓으면 자기한테 안내를 하는 거잖아. 책을 보면서 뭔가 이렇게 내비게이션 역할을 하는 거지. 이해 가세요? 네. 자, 이렇게 우리가 알려면 이렇게 교과서를 뭔가 심도 있게 이렇게 보고 그렇게 안 봤다가 이렇게 보는 거구나라고 이렇게 알려면 우선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것이 교육 과정이어야 돼요. 교과서. 그래서 여러분들 프린트물 펴입니다. 프린트물 1페이지 보면 교육과정 비교. 라고 되어 있어. 그렇죠? 요게 7차. 그다음에 2007 개정. 그다음에 2009 개정. 그 밑에 대영역, 중영역 나눠져 있죠. 그렇지? 자, 이거를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외워서 외워 있는 상태로 빈칸 채우세요. 빈칸. 띠리린. 내일부터 외우려고 그랬는데. 채우세요. 응? 그냥 채우세요. 보시고. 7차, 2007, 2009까지 다 채우세요. 옆 사람 거 보셔봐요. 상관없어요. 옆 사람도 아직 안 외웠거든요. 자, 아직 못 외운 사람은 그 해설서 보거나 기본서 보거나 함께 의논해서 옆 사람 자료 갖고 있으면 같이 보면서. 아,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지금 대체로 못 외웠잖아. 그쵸? 자료 보고 채워야 되지. 그치? 그러면 잠깐 쉬고 쉬는 사이에 메꾸세요. 그죠?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카메라. 그 사이에 메꾸세요. 저는 배가 고파서 준 빵 좀 먹어야 되겠어. 나 지금 막 뭐 머리가 어지러지네. 자, 그 사이에 여러분들 안 가둔 사람, 교육과정 해설서 없는 사람, 그지? 없지? 그지? 선생님. 옆에 뭘 옆에 봐, 자기야, 지금. 교육과정 해설서 없지? 아, 뭘 자꾸 뒤로 봐.